과거와 현재가 나누는 대화를 우리는 역사라고 하지. 그럼 역사를 통해 함께 미래도 비춰볼까? 미래를 보는 거울. 대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목민관이 바르다면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조선지방 수령의 지침서. 목민심서. 실학자 정약용이 귀양 생활을 하던 때였어. 백성들의 힘든 생활을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됐지.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이 바르게 바뀐다면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목민관이 지켜야 할 지침을 기록하기 시작했어. 책의 제목은 마음속의 글이란 뜻의 목민심서. 목민관으로 임명을 받으면 검소하게, 그리고 말을 아끼며 각종 보고를 받으며 고을의 문제점을 들어야 한다. 바른 몸가짐과 청렴한 마음으로 부탁은 거절하고 은혜는 베풀도록 한다. 임금의 뜻을 펼치고 법을 지키며 사람을 사귈 때는 예를 갖추어야 한다.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아이나 병자,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장례나 재난이 났을 때 백성들을 어루만져야 한다. 고을의 일을 맡아 하는 관리들을 단속하고 바로잡는다. 그 외에도 세금, 예법, 군사, 재판, 마을 정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지. 정약용이 예전 황해도 곡산 부사 시절 점점 살기 좋은 고을로 바꾸어 나갔던 경험도 목민심서에 담았어. 흉년이 들면 구호물자를 준비하고 부자들에게 베풀기를 권하며 대비책의 계획을 세우고 시행에 옮기도록 한다. 벼슬에서 물러날 때에는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수령이 되어야 한다네. 조선 후기 백성들의 생활과 사회, 그리고 정치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 목민심서. 그 속에는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발하면서 관리들의 포악한 정치를 비판하고 법과 제도의 잘못된 점을 바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백성들을 돌보는 관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그토록 주고 싶었을까?